안녕하세요, 싱싱이에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힘든 다이어트에 지쳐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만들 요리는 단호박과 달걀로 가벼운 칼로리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는 단호박 에그 슬러시입니다. 싱싱. 제주도에서 갓 도착한 제주 명품 미니 밤호박이에요. 요걸 깨끗이 씻겨주고 올게요. 깨끗이 씻긴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찜기에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줍니다. 그 사이 양파 반 개를 잘게 다져주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이분 가만히 있자니요. 옥수수를 준비해줍니다. 참고로 캔 옥수수 사용 가능해요. 베이컨 한 줄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찜질받은 단호박을 도마 위에 올리기 전에 면장갑을 껴주세요. 그러나 전 배짱이게 안 끼겠습니다. 간단하게 손선분기로 호박을 식혀주고 뚜껑 부분을 잘라주고 칼을 세워 칼집을 내준 후 숟가락으로 속을 파주세요. 그런데 단호박 속을 보니까 아직 노란데요? 촬영 당시 아직 유걸이다 보니까 후숙이 조금 덜 돼서 노랗고 후숙이 된 단호박보다 조금 덜 달다고 합니다. 때문에 꾸덕하고 달달한 단호박을 찾으시는 분들은 7월부터 단호박의 맛이 올라온다고 하니 단호박 선택 시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단호박이 아주 안 단 건 아니에요. 후숙된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단 것뿐입니다. 속을 판 단호박 속으로 모짜렐라 치즈, 양파 취향껏, 옥수수도 취향껏 넣고 단호박 속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 꾹꾹 눌러주세요. 그 위로 달걀을 톡 까준 후 숟가락으로 쑤셔 노른자가 팡 터지는 걸 방지해주고 그 위로 베이컨을 올리고 후추 살짝,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간을 해준 다음 마침 점심으로 나온 칼국수집에서 받은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줍니다. 매운맛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케첩을 뿌려주세요.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한 번 더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체더치즈를 뚜껑처럼 물려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줍니다. 참고로 단호박이 있는 속도는 각각의 단호박마다 달라요. 때문에 단호박을 이쑤시개로 찔렀을 때 이쑤시개가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이제 다 익은 단호박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피자 느낌 물씬 나지만 칼로리는 낮은 단호박 에그 슬러시 완성입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그냥 피자 같아요. 단호박의 꾸덕한 맛과 중간중간 톡톡 씹히는 옥수수, 그리고 밋밋할 뻔한 맛을 스리라차 소스가 화끈하게 단호박의 맛을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꿀을 올려 먹어볼게요. 확실히 달달 매콤하니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번 레시피 어떠셨나요? 다이어트식으로 매우 좋은 단호박 에그 슬러시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참고로 저는 단호박 에그 슬러시를 만들었을 때 더싱싱에서 주문한 미니 밤호박과 양파를 사용했는데요.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더싱싱의 미니 밤호박과 양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역시 단호박이랑 포만감이 상당하네요. 저 같은 대식가도 이 정도밖에 못 먹고. 남은 단호박 에그 슬러시는 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저희 더싱싱 직원분들과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다음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